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시장의 흐름에서도 좀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의 하락 대비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뉴욕 증시는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강하게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이 나고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이제 하락세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하반 경직성이 좀 확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뉴욕 증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또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 뭐 중화권 증시는 지금 이제 노동절 연휴 때문에 휴장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하이의 부분적인 경제 재개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필수품을 위한 그 필수품 구입을 위한 외출 정도다. 뭐 이 정도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그 봉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재개방을 시작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시장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동향 우려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사실 중국이 좀 부양책을 좀 강하게 쓸 것 같은데 언제쯤 타이밍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서서히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이전에 국내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단기적으로 저점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시장이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이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연 저점. 우리가 이 2600을 얘기합니다. 흔히 2590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네. 이 연 저점의 지지 여부였는데 이번에도 사실 뭐 그 하락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2600이 깨지면 어떡하나라는 심리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2600은 지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좀 강한 반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좀 장 초반에 조금 밀리나 했더니 결국 뭐 크게 안 빠지면서 끝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뭔가 이제 그 바닥을 좀 확인하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보다 조금 더 견조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증시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연준의 FOMC 회의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뭐 연준이 뭐 일단 이번에 한 50BP, 뭐 75BP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있는 상황이고 이미 향후에 그리고 한 세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도 이 한 50BP의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는 네. 뭐 이게 다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의 긴축 우려가 여기서 더 크게 막 증폭이 된다? 물론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알려진 악재지만은 좀 불편한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틀에서 볼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특히 이제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동성은 결국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으로 회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노이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시간하고 과정의 문제일 뿐이고 점차 이제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연준이 이번에 이제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저는 시장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결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연준이 네. 50BP를 올리든 뭐 75BP를 올리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자신감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네.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연준이 좀 제가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뭐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그 올해는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곁들여졌으면은 상당히 저는 좀 이게 시장이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사항이긴 합니다. 네 일단
뭐 FOMC의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커멘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려운 시장의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서 뭐 원자재값 급등 등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추격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미국이 비롯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견조해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그 경기 침체 우려를 희석시킨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증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어려운 흐름 가운데서도 뭐 원자재라든가 곡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이런 뭐 섹터라든가 테마들은 순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흐름도 보시면은 뭐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어요. 결국 이런 업종들의 어떤 상승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에 위치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찾아봐야 된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비용의 상승 부분을 소비자한테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네.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뭐 미국 증시에서도 뭐 우리에게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 뭐 네슬레라든가 뭐 PNG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그 어떤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음식료라든가 또는 뭐 필수 소비재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업종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기업 어떤 이익에 대한 이게 상승분에 대한 어떤 그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전가가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연일 하락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실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부족의 어떤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지금 업체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좀 지연될 뿐이지 사실 이제 삼성전자 관건이 돼서 삼성의 P3 투자도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네.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뭐 그런 우려들은 조금 이제는 불식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매크로 이슈라든가 또 투자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좀 상존하겠지만은 뭐 전반적인 이제 스탠스는 이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랫동안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좀 그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역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제 수급 이 두 가지 요인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과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